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동선 소장입니다. 뜻하지 않게 많은 노래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부를 노래는 919번. 이 노래 역시 까맣게 50년 전에 들었던 노래인데 이게 이제서 생각이 났습니다. 육군 기밀병 004 중창단 노래입니다. 근데 이 노래는 50년 전에 들었던 노래를 불러보지 연습도 안 해도 이렇게 노래가 되는 거 보고 깜짝깜짝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항상 감사하고 이게 뭐 도전 정신이고 뭐 예 진작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고음 얘기하잖아요. 여자 가수들보다 제가 더 음이 높은데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고음이 더 좋으셨고 단지 또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우렁차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어머니 잘 먹고 또 이제 그 후천적으로 국어와 영어를 열심히 해서 그런 발음법이라든지 발성을 어학을 하면서 다 터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지난 4년 동안 많은 가수들이 또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. 작곡가님이라든지 김덕 작곡가님도 그렇고 조언을 해준 거를 저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걸 뭐 조금이라도 뭐 흠 잡는 걸 갖다가 무조건 수용을 했어요. 아 그런가 보다 해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연구해 봤는데 어떻게 된지 가수들은 노래 지질렁이 못하는 가수들이 자기 노래에 지적을 해주면 화를 내요. 이거 안 되죠. 그래서 발전을 하려면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. 일단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